그래. 좀 알아봤나? 네. 대체 제안은 누가? 왜 죽인 건가? 경찰에 잡히지도 않았는데. 아무래도 경찰에서 끌려간 사람이 모진 고문에 못 이겨 제아 도련님이 계신 곳을 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제아 도련님을 쐈고 시신은 그냥 방치한 걸로 보입니다. 뭐 이런 일이 있나?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있습니다. 이상한 점? 그게 뭔가? 도련님이 왜 술집 근처가 아니라 그 언덕에서 돌아가셨냐는 겁니다. 그게 무슨 소린가? 두 분이 만나기로 했던 장소는 술집이었던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도련님이 그 술집에 갔고요. 근데 왜 언덕이었을까요? 막상 돌아가신 장소는. 종업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그 술집을 서둘러 나가셨다고 하는데. 누구 전화를 받고 나가? 그게 누군데? 글쎄, 그게 중요한데 그거는 저도 잘. 제아 도련님한테 전화를 해? 아니 그럼 그 사람이 도련님을 죽였단 말이야? 그 사람이 직접 죽인 건 아니어도 밀고 간 게 틀림없어요. 아 그렇지 않고서야 왜 멀쩡히 술집에 있다. 이건 필시 경찰에 잡혀간 사람 말고 누군가 또... 아주머니! 지금 무슨 소리들을 하는 겁니까? 안 그래도 초상난 집에 쓸데없는 얘기들이나 해야겠습니까? 아니, 우린 도련님을 죽인 놈을... 그만 좀 해요! 엄연히 경찰에 잡혀온 놈이 따로 있는데 지금 누굴 또 엮으려는 거예요? 이런 식으로 일 터질 때마다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이거 어디 한두 번이에요?